제가 뭐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래도록 몸을 너무 함부로 방치했어요. 그래서 여기 야산에 그 평상 하나 깔고 한 10년간 제대로 집도 못 짓고 그래 살다 보니까 꽁꽁 얼었고요. 또 겨울에는 계곡에서 물 떠다 먹고 또 계곡에서 씻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냉습이 많이 찼나 봐요. 어제 그 악양에 그 거사님이 조금 아시는 분이 그 악양 거사님과 보살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치료해 주겠다고 스님을 한번 모시고 왔는데요. 그 스님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전에 뜸 뜨는 것도 해주셨고요. 족삼니에 그 숙뜸을 좀 뜨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몸을 딱 보더니 다리가 너무 냉하다고, 냉을 좀 빼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좋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소나무 솔가지를 그 불때는 방에 불때는 방에 이게 지금 한지를 깔아놨거든요. 한지를 깔고 장판 위에 한지 깔고 소나무 솔가지를 위에다 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솔가지를 잘라왔어요. 저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이제 깔아놓고요. 솔가지 막 그냥 가지를 막 잘라왔어요 제가. 잘라왔고 이거는 그 편백이에요. 편백나무 그거 좀 같이 향좀 좋으라고 제가 그냥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깔고 불을 좀 넉넉하게 떼라 하더라고요. 넉넉하게 떼면 한지 후에 이렇게 하면 이 송진이 막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옷을 좀 얇게 그 난닝구를 하나 입고서 이렇게 해갖고 자면 이게 그 몸에 냉습이 쭉 빠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데 그 밤에 기침이 심하면 멈추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저는 이렇게 쑥을 깔아놓고 자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 방에 자연요법을 저는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그 스님 말이 맞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제가 이제 한살된 소나무들을 몇 그루 떠다가 심어 놓은 게 이제 다 자라가지고요. 제법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깔고 한번 이제 며칠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양 시작한 거. 그래가 요 위에다가 삼배를 깔으라 그러더라고요. 삼배. 이거 뭐 삼배를 위에다 깔고 쓰레기라도 버려야 하고요. 삼배 깔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베이는 건 있는데 좀 베겨요. 베길 것 같아요. 이 가지가 있고 그래서 베길 것 같긴 한데 그 스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리가 좀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냉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해인사 있을 때부터 목이 조금 많이 안 좋았어요. 목. 그래서 이게 좀 가뜩이나 목이 허스키한 데다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막입 그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긴 많은데 그 자시라 그래요. 자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가 딱 자시거든요. 한밤중에. 거기에 그때 그 시간이 되면 갑로수가 나온대요.
그래서 계곡물에도 감염수가 나오냐 그러니까 계곡물에도 감염수가 나온다 그래요. 그걸 떠다가 마시고 또 그걸로 차를 끓여 마시면 이 목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10년? 한 10년을 몸을 너무 망가뜨렸다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몸이 냉하다고 생각보다 냉하다고 그러셔서 이번 동안 거 무술련 동안 거 이제 오늘이 결제 날이에요. 결제 날. 그래서 저 결제일에 맞춰서 저도 이 몸을 관찰해서 내가 너무 몸을 학대한 것에 대한 그 참여하는 마음도 좀 생겼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또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익되게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뭐 많은 게 소나무예요. 그래서 소나무 깔고 여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우에는 이불은 좀 도톰하게 덮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카솜 이불이 있어요. 도톰한 거그 모카솜 이불을 덮고 그래서 이번 동안거 때는 몸을 한번 하고 제 목이 이렇게 끄끄거려요, 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과연 목이 끄끄거리는 것도 좀 좋아지고 그럴 건가? 제가 한번 중간에 한 보름 정도 해보고요. 한번 여러분들께 또 한번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은 제가 그 기름 종이로 붙인 거예요. 향토 바르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저번에 좀 불을 좀안 뗐더니 곰팡이가 슬어가지고요. 싹 뜯어버리고 한쪽이 반만 그랬어요. 반만 뜯어버리고 다시 향토 몰탈 사다가 제가 미장 좀 하고요. 대충 한 겁니다. 대충 미장 해놓고 다시 이제 기름 종이를 발라놨어요. 그래서 근래 요 며칠 바짝 불을 뗐거든요. 불을 뗐는데 이제 이걸 이제 약으로 할 때, 몸에 냉기를 뺄 때는, 평상시보다는 조금만 더 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 아주 박식하시고,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셔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스님이 굳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셔서,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소나무에 송진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해서 저의 몸의 상태 그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고 밤이고 밤중 자시를 이렇게 요 소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이번에는 좀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이제는 정말 겨울이죠. 대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하 4도였다 그래요. 근데 저는 못 느낍니다. 감각을. 내가 건강해서 못 느끼는 줄 알았더니 내가 냉해서 냉한 걸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방도 원두막이라 바람구멍이 많고 그래서요. 맨날 항상 바람하고 나랑 같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본적인 온도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진짜 사무치게 춥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그 감각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산에 사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은 마을에서 밖에 온도하고 방 온도에 대한 그 적절한 조절, 그런 것들 잘 해나가셔서 여름 동안 것 때는 겨울동자죠.
동, 안, 거, 편안히 앉아서, 거, 산다, 이런 말인데,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공부한다 그래갖고, 동안 거를 잘안 쳐요. 불가에서는. 불가의 집 절들이 겨울에는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이 먹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한거 때, 하한거 여름 아짜를 써서 여름에 이제 수행하는 거 100일간 그것을 좀더 치죠. 더위에 잘 견뎌내는 그런 거. 근데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사람이 한 생각을 한다는 거,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간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시무대에 보면은 검은 소를 찾아 나가거든요. 그거는 무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어두움, 하나도 알수 없는 그런 무지. 그런데 차츰차츰 소의 자취를 찾고 소를 만나고 소와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소가 차츰차츰 흰 소로 변하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알수 없는 무지의 그 어두움을 타파해서 차츰차츰 밝은 지혜, 깨달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모두들 다 수행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저의 말이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냥 천둥 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겨울을 잘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농부숙녀는 올 여름은, 올 겨울은, 제가 악양에서 우리 출가하면은 처음으로 배우는 경이 있어요. 그것이 초발심 자경문이거든요. 초심, 발심, 자경문. 그세개 단락을 다 묶어서 초발심 자경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월요일마다 12월 3일 날첫 강의를 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올릴 테니까 꾸준히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부숙녀 승주였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